빠른 움직임을 담은 크로키와 느림의 과정인 바느질을 이용해 들숨 날숨을 표현한 김연엽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여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여수 갤러리 안에서는 서양 화가로 왕성하게 활동해온 김연엽 작가의 13번째 개인전, 들숨 날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사람의 형태를 빠르게 그리는 누드 크로키 작품들과 친근한 반려동물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누드 크로키를 천에 옮겨 한 땀 한 땀 직접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색감을 입힌 작품들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고민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화폭 속에 녹여냈습니다. 빠른 작업의 크로키와 느림의 과정인 바느질을 이용한 작품들은 전시 제목인 들숨날숨을 표현해 운치와 기품이 넘치는 기운생동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색깔로 묘사된 반려견은 순진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반려동물이 주는 따스함과 친밀감은 사람과 소통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작품을 할 때마다 몇 년에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장르를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애견 이 애완 동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작품을 그려갔습니다. 김연엽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수회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전라남도 미술대전, 전국 바다 사생대전 대상 등 다수 수상과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여주회, 전남 여성작가회 등으로 미술문화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우리 인생과 삶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김연엽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지친 마음의 휴식과 감성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